예, 지금 11시 35분. 아유, 아침에 좀 늦게 시작했더니 벌써 이제 정오가 다 돼가네요. 예, 꽃들이 참 볼만합니다. 여기는 이제 계양 산성박물관 2층, 2층계 목상. 여기 이제 카페. 카페인데 저는 지금 뭐 커피 마실 생각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왔고요. 전망대입니다, 전망대. 산성 구경, 어른 입장료 1,000원 내고 구경 잘 했습니다. 이 정도 이제 구경했으면 된것 같고요. 이제 산성으로 올라가야죠. 걷는 것이 또 주목적 중에 하나니까. 근데 사실은 그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구조도 잘 모르고,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가 사실 좀 인천에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둘러보는 계기가 될 텐데요. 이쪽이 지금 이제 남쪽, 이쪽이 남쪽이고, 이쪽이 이제 서울 방향이죠. 쭉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들어온 데죠. 여기가 이 정도면 이제 인천, 여기가 부평, 저쪽이 이제 부평이니까 인천의 이제 중심부. 지금은 주안 쪽이 더 중심이라고 하던가. 원래 전통적인 중심이 아니라 부평이었거든요. 이게 아주 인천의 핵심. 인천역보다는 오히려 이제 동인천, 하여간 뭐 그쪽, 아니 인천역까지 가면 오히려 더 이제 바닷가로 가면 오히려 더 변두리, 사람 거주하는 데보다는 이제 무슨 공장이라든가 뭐 부두라든가 뭐 이런 곳이고요.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, 오늘은 비가 올 날씨 같지는 않은데 날씨가 이렇게 아주 맑지는 않네요. 이제 커피 한 잔으로 나누는 희망의 향기. 휴인 아파트. 여기는 이제 계산역의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죠.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. 정말 인천에도 정말 아파트 많네요. 요즘 인천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다던데. 자, 그 박물관 구경도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. 서둘러서 또 한번 걷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